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염차염차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염차염차 좀 통해야 되는데. 염차염차. 염차장, 염승원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우리 염차님, 뭐 미국 시장 보셨죠? 네. 네. 걱정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되니까요. 네, 네. 네.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좀 시간이 빠르네요. 네. 네. 제가 이제 특정 업종 그 회사를 좀 거론하기 좀 힘들고 여기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 뭐냐면은 한국 어쨌든 그 스마트폰 특히 삼성 밸류체인 네. 계속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스마트폰 쪽에 네, 스마트폰 쪽 어제도 좋았는데 네. 일단 애플이 지금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게 거의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예. 이제 한 기업 이제 그 영어 약자로 그냥 M사인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애플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 이제 삼성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후면 전면 다 들어가 기술력도 네. 되게 좋고 네. 어떻게 보면 삼성 전기랑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네. 뉴스 한번 보셨겠지만 삼성 전기도 뭐 그 2, 3주 전에 한번 그 아이폰 쪽에 예. 3D 이제 그 후면 카메라 모듈 한번 크게 올랐었죠. 예, 그 뉴스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주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좀 잠잠했는데 또 다른 회사가 이렇게 좀 애플과 좀 컨택을 한다는 건 이게 애플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거는 지금 거의 보면 LG 이노텍하고 예. 그 중국의 오필림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두 회사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샤프도 있어요. 일본의 샤프. 일본 샤프 아시죠? 근데 그 회사는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샤프는. 그래서 예. LG 이노텍과 오필림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바뀐 배경이 뭐냐면 LG 이노텍은 이제 지위가 여전히 견고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필림이 이제 지금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예전에 그 신장 위구르 쪽 인권 침해 좀 연루돼 있었나 봐요. 예. 이 기업이. 근데 네.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게 당연히 싫은 거죠.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또 최근에 화웨이 제재 뭐 이런 거가 맞물려 가지고 중국을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뉴스 보니까 애플이 인도 공장에 그러니까 인도의 공장 한 8개를 네. 중국에서 이전한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 발을 좀 빼겠다는 빼겠다. 거죠. 제조도. 예. 그렇게 되면 이 LG 이노텍은 어쨌든 좀 뭐 자기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빈자리를 이제 삼성 그 스마트폰 카메라 네. 섹터들이 좀 이제 차지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뭐 대표 기업 삼성전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뭐 이 M사도 그렇고 또 다른 기업들도 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을 그냥 보지 마시고 네. 아 이런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구나 뭔가 네.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좀 뭔가 좀 변화를 네. 줄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M사 그랬더니 뭐 MBC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들이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예. 예, 저희 뭐, 그 공부하는 유명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유명한 데죠. 그 기업보다도 되게 밸류체인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들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또 애플하고 또 컨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나라 IT 업종한테 전체적으로 좀 MC도 호재다. 맥스는 또 뭐예요? 아 정말 여러분 공부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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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애플 뭐 얘기 나왔으니까 9월 15일 날 뭐 초대장 발송했다고 하는데 네. 그 뭐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아이폰보다는 네. 우리한테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네,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애플 워치 아마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아이폰은 아마 10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배터리 얘기도 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꿈의 배터리 이제 전고체 전지 그 국내 전기 연구원에서 네. 이거를 양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전고체 관련해서 사실 국내 업체한테는 좀 사실 악재잖아요. 예. 이게 리튬 이온 방식이다 보니까. 예. 근데 전고체는 좀 악재인데 여기 나왔던 이제 기사를 좀 종합해 보면 전기 연구원에서 만든 거는 일단 이제 기존의 방식이 두 가지래요. 건식하고 네. 습식인데 예. 이게 전고체가 사실 뭐 누가 봐도 좋죠. 이게 아무래도 그 이 에너지 밀도도 올려주고 예. 부피도 낮춰주고. 그래서 또 굉장히 안전합니다. 폭발을 안 해요. 네. 이온은 그러니까 리튬 이온은 폭발하는데 예. 좋은데 일단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만들 때 네. 네. 이게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기술력이 아직은 좀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의 단점을 좀 보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식 방법으로 이걸 전고체를 만들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품질의 전고체를 만드는데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정이 복잡하대요. 네. 습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습식은 또 반대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대신에 좀 이게 떨어져요, 질이.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홍합한 뭐 특수 습식 합성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아, 습식이 어렵고 건식이 쉬워요. 아니, 건식이 아, 어려워요. 건식이 어렵겠지. 어려운데 대신에 품질이 되게 좋아요. 그 원래 스테이크도 드라이 에이징이 있고 네. 웨트 에이징이 있거든. 네. 드라이 에이징이 훨씬 비싸잖아요. 네, 비싸고 사우나도 습식이랑 건식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 습식은 이제 오래 못 있습니다. 숨이 탁 막. 아, 드라이 에이징 아, 비싸요. 예,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건식이 좋긴 좋죠. 근데 네. 비싸고 만들기 훨씬 어렵고 습식은 쉬운데 네. 품질이 좀 떨어져요. 네. 두 가지 혼합해서 이 한국의 전기 연구원 이제 연구진들이 이거의 장점만을 그러니까 품질도 좋은데 네. 단가도 싸고 네. 만들기도 쉽고 네. 이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항상 그거죠.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 대량 양산할 거냐. 네. 이게 사실 문제인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거 뭐 충분히 저는 더 기술력이 개발되면 네. 뭐 그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 이거 국내 업체들한테 악재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기존의 리튬이온 그 공정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내 연구진이 만들었고 이게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지금 전해질 쪽 하고 있잖아요. 고체전해질 저번에 네. 논문도 발표한 것처럼 그래서 어제 이 뉴스 나오면서 삼성 SDI가 주가가 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반영은 된 것 같긴 하지만 네. 이 고체 전해질이 될지 앞으로 또 저번에 뭐 나왔던 것처럼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나노와이어라든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배터리는 계속 발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한테는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빌 게이츠하고 폭스바겐이 그 퀀텀 스케이프라는 기업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아마 고체 그 전고체 예, 그 배터리를 만드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일단 삼성 SDI가 배터리 상용화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뉴스들 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전기차 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폭스바겐이 테슬라하고는 협력을 안 한다고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테슬라가 50만 대 만들면 우리는 100만 대 만들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 배터리 없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 이 뉴스를 본 순간 아, 이렇게 바터리 한번 싸워봐. 아, 폭스바겐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력하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네. 사실은 보면. 그렇지. 예. 네. 네. 근데 너가 한 대 만들면 난 두 대 만들겠다는 거니까 두 배 네. 이상은. 그 폭스바겐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건 한국 배터리 업체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죠. 네. 그래서 그런 CEO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아, 그게 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그것까지 뭐 나왔고. 가격 낮췄다며 네. 할인 들어갔대요. 예. 네. 예, 네, 모델들. 그리고 제너시스를 전기차로 만든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이노베이션 좀 안 좋긴 한데 현대차하고는 좀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딱 글쎄 보니까. 이게 제너시스가 전기차를 만들면 하이엔드잖아요. 제일 비싼 예, 것들인데 예. 거기에 후발 업체인 SK 이노베이션 걸 쓴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야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선아 형아 좀 나 알지? 이렇게 한 거 네. 아닌가. 근데 그게 또 약간 일리가 있는 게 네. 비싼 차니까 출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이 만드는 배터리 중에 하나가 그 나인 그러니까 9 0.5 0.5 배터리라고 그러니까 NCM이잖아요. 니켈 네. 그 아~ 코발트 망간이 비중이 그러니까 니켈이 무려 9 나머지 0.5C. 아~ 이거 엄청난 하이니켈인데 이거는 네네.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개발을 하고 그래요? 있다고 하는데 오. 아직 LG 화학도 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제너시스 쪽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 나온 것들 보니까 아 이거 이게 좀 굉장히 좀 재미도 있더라고요. 좀 읽어 보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개인의 기묘한 취향이란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그 한국투자증권의 그 김대준 연구원이 쓰신 그 자료인데 일단 이제 한국 증시에서 지금 개인의 영향력이 뭐 강화되는 건 누구든 지금 다들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뭐 저도 여기 3프로에 나오고 있지만 3프로 TV 같은 이제 이런 다양한 스마트한 채널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네. 기관들이 고급 정보를 다 받고 네. 개인은 알 수도 없고 나중에 뭐 뒤통수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런 다양한 뭐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이 네. 다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죠. 네. 그리고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관 투자보다 네. 대응이 더 빨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로 연결해버리거든요. 예. 미국도 연결해버리고. 예. 막. 네. 그래서 저희 뭐 3프로TV도 정말 큰 역할을 저는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3월 19일 이후로 개인들이 지금 25조 샀고 외국인이 15조 팔고 기관이 10조 샀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지수가 한 50% 올랐잖아요. 네. 엄청난 지금 개인들의 수익률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윤조 센터장님하고 아니 센터장님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려니까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예. 길게 하시는 얘기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조금 이제 현금 비중 늘리고 네. 한 2, 3주 전부터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수가 자꾸 올라가고 네. 미국도 좋았고 자기 생각과 좀 반대로 내가 잘못 봤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본인이 관가했던 게 개인을 관가할 것 같다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개인들의 힘이 이렇게 셀 줄 몰랐대요. 네. 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이제 미처 이제 생각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윤조 세단하고 저하고 업력이 같아요. 네. 학번이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주식 투자를 증권에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개인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가 아. 현실 적응이 안 된다니까. 네. 실제로 난 그 동병상련 느껴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그걸 느끼는데 진짜 업력이 긴 만약에 저희들 고참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젊은 분들이 어떤 이 질적 양적 변화를 잘 네.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윤조 선생님도 그 말씀 뭐 하신 대로 진짜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개인들의 힘을 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 나왔던 것 중에 흥미로운 게 개인들도 계속 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월마다 사는 게 다르대요. 뭐 하나 사서 장기 투자한 게 아니라 아, 네. 3월에는 안 망할 기업을 샀대요. 그 코로나 삼성전자. 팬데믹 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이게 반등할 때는 코로나19가 아 이거 장기화 되겠다. 바이오, 많이 산 게 원택 바이오 카카오 네이버 많이 샀어요. 아, 그렇죠. 원택. 네. 2차 전지 같이 아예 이런 거 무관하게 성장하는 거. 네. 정말 똑똑하신 거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로 약간 이동. 네. 그 경기 민감 뭐 조선이나 네네네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잠깐 이제 피해 갔던 거죠. 네. 그리고 원택트가 좀 비싸졌으니까. 네. 뭐 7월 달에는 미국에서 코로나가 또 확산되니까 바이오 인터넷으로 다시 이동하시고. 네. 그 다음에 7월 중후반엔 갑자기 이제 아시겠지만 7월 14일 날 뉴딜 정책 발표되니까. 네. 아, 이거다. 정부에서 아, 이거 재생에너지 이런 거. 재생에너지로 다시 아, 다 갈아타고. 그린. 그러니까 이게 활발하게. 근데 이거를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실시간으로 오픈이 어. 되고 얻는 게 많다 보니까 정말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인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5월 달에 많이 산 카카오만 43%. 그다음에 6월에 두산 인프라가 39%고요. SK 케미칼 아시죠? 네. 예전 같으면 이 기관들이 그 독점을 했을 텐데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109% 수익이 났고 아. 8월에 현대차 40%. 네. 이런 좀 수익률들은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사는 게 업종 이런 걸 불문이네. 네, 불문이에요, 그냥. 네이버 샀다가 현대차 샀다가 네. SK 케미칼 샀다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개인 순매수 종목이라는 거죠? 네. 개인 순매수 종목이 그 상위 종목 중에서 수익률 좋은 것들. 그래서 이게 개인이 많이 샀으니까 뭐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무신하면 안 되는 장세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도 이게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 좀 환불하고 나서 고객 예탁금이 47조까지 줄었다가 네. 다시 63조까지 늘었더라고요. 이틀 만에.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다시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63조. 63조까지 늘어났어요. 그 역대 최고치 지금 다시 돌파했고. 예. 근데 뭐 저도 전화 지금 요즘에 여기 나가고 나서 전화들 많이 오시는데 네. 다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이게 여유 자금은 있으신데 투자할 데가 없대요. 주식밖에.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뭘 사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도 투자할 데가 없대요. 주식 팔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 네. 대부분은 언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이 대부분이야. 그치. 제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그다음에 건물주 뭐 이런 분들을 몇 분을 동시에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뭐 부동산 업소에서 정프로한테 이제 고민 상담하는구나. 그분들이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어머, 정프로님 그래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부동산 다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주식 좀 보고 계신다고. 네. 그래서 아 정말 이쪽이 좀 뜨겁구나 하는 생각을 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요새 어쨌든 이게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의 적극적인 상담은 하지 마세요, 정프로. 제가 네? 다 해줬는데 벌써. 아. 다 해드렸어요. 왜 상담은 하지 마. 네. 아니, 물어보시는 거 어떡합니까. 네. 말씀드려야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거기 나왔던 거 중에 이제 또 그 IPO 요새 관련 기업들 막 요새 핫하잖아요. 뭐 네. 그래서 카카오 이제 또 뱅크
관련해서 뭐 무슨 ES24 이런 것들이 많이 가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찾아본 거예요.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네. 여기서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건 제가 직접 찾아본 건데 메뉴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미 올라서 좀 그렇긴 한데 밑에 보시면 뭐 빅히트 엔터 또 미코바이오메드가 곧 상장 준비하는데 이게 진단키트 회사인데 네. 미코가 최대 주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코 저기도 미코는 저긴데 미코. 반도체 세정 네. 이 회사 지분 갖고 있어요. 네. 23% 정도 그리고 네. 뭐 저번에 말씀드린 넥스틴이라든가 FN 가이드도 상장하는데 찾아보니까 화천기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일단 있어서 지금 적어왔거든요. FN 가이드는 적어잖아요. 코넥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네. 보시면 아직 상장 날짜가 안 잡힌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런 걸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네. 이런 기업들이 아 상장을 할 때쯤 이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런 네. 기업들 주가가 워낙 좀 강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장이 한 2분 어간 네, 남았군요. 2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예상 지수는 네. 지금 코스피가 좀 2356 마이너스 45 정도 급락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집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네. 한 12포인트 정도 좀 빠져서 한 866포인트. 일단 뭐 출발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전장 뭐 맞고 시작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쩔 같고요. 수 없겠죠. 네, 일단 뭐 또 저번처럼 약간 또 반등이 나올지 네.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보셔야 될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환율 또 외국인 선물 지금 왜냐하면 이제 옵션 만기가 다가오니까 선물 쪽에서 요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매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 급락할 때 개인들이 정말 적극적인 방어를 해줄지 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큰 충격을 계속 안 받는다고 보는 이유가 네. 저는 일단 이제 그렇게 보는 가장 큰 근거가 그 고객 예탁금도 좀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쨌든 매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네. 이게 삼성전자는 되게 무거운 회사잖아요. 네. 방향,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거함이 방향을 일단 위로 바꿔버렸거든요. 네. 요새 실적 추정치 계속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실적설 보니까, 나오잖아요. 네. 오늘도 두 군데서 또 올렸더라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면 다시 이거 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무거운 기업이어서. 그저께 우리 김영우 위원 그 방송 보셨죠? 네, 봤습니다. 아 설득이 되던데. 워낙 큰 배는 한 번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번 꺾이면요 또 쉽게 못 올라가요. 아무리 네. 호재가 나와도 네.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삼성전자가 이 시간을 바꾸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를 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때문에 오늘 맞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또 일어설 수도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방향이 계속 좀 위쪽으로 잡아가는 이렇게 되면 지수 자체는 그렇게 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 말고 그린 뉴딜,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의 성장주랑 궤를 같이 하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놈들도 이제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덱스가 나오고 네. 뭐 또 어쨌든 그 민간 또 정부 사이드에서 펀드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편입해야 되니까 네. 수급상으로만 놓고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제도 보셨잖아요. 어제 그린뉴딜이 급락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가 갔습니까? 삼성전자로. 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삼성전자 가면 다른 건 정말 네. 안 되죠. 빠지긴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린뉴딜도 이제 그런 수급을 기대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분명한 건 정말 그런 걸 반영해서 미리 어쨌든 많이 그러네요.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장 시작이 됐군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네. 자, 지금 지수는 일단 33포인트 뭐 아까보단 조금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큰 폭으로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은 정말 뭐 아침 개파락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래서 잡아놨잖아요. 네. 네, 오늘은 일단은 뭐 출발 자체는 네. 좀 우려하시고 삼성전자가 일단 약보합이네 1% 네. 정도 빠지는 1.1% 정도 네. 하락하고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하락하는데 뭐 미국 증시 뭐 그 기술주들 급락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요. 하나솔루션이 아시겠지만 그 니콜라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뭐 GM하고 이렇게 뭐 지분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하나솔루션이 오늘 또 9% 혼자 우와. 지금 급등하고 네.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하나종합화학인가요? 네. 거기가 니콜라 지분을 네. 갖고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네. 비즈니스도 올라가면서 돼 있고요. 네. 네. 수소 좀 모멘텀 있는 한온 시스템이 1.6% 정도 반등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보험주가 좀 강하네요.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약간 반등을 했고. 금리가 올라서 그런가요? 국고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리는 좀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예. 예. 근데 아니 최근 들어 한 달 사이. 예. 예. 최근 들어서 좀. 그리고 손해보험주들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9시까지 술 먹어야 되니까. 네. 보니까 이 자동차 손해율이 많이 떨어지겠더라고. 네. 그래서 좀 분위기도 괜찮고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쪽은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에 네. LG화학 좀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표 클라우드 업체 이제 약간 플랫폼 기업이라고도 좀 볼 수 있죠. 더존비전이 한 3% 빠졌고 하이닉스가 1.8% 이게 시총 상위주 보면 이렇게 대부분 1%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좀 충격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 어제 보니까 그 미국 시장에 제가 새벽에 CNBC 보니까 슬랙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슬랙, 슬랙 왜 네. 그 업무 협업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류의 네. 더존 비전이나 이런 류의 회사들도 좀 SK케미칼이 14% 이상 빠지네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아 임상.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중단했거든요. 중단한다. 근데 이제 중단한 걸 확실한 원인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네. 이제 환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시간에 의해서 아까 낙폭은 좀 줄이던데. 뭐 안전 중단은 아니라서 좀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오더를 받아놓은 상황이죠. 네, 받아놓은 상황.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케미칼 주가에는 당연히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이제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 좀 셉니다. 아까 뭐 미코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코가 뭐 미코바이오 매드 때문에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회사도 약간 수소 사업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4% 올랐고. 이제 시젠도 한 2% 정도 올랐고 예. 또 통신 장비 요즘에 괜찮더라고 1.3% 그리고 SM도 한 1.1% YGN도 1.5%인데 지금 BTS 그 BTS가 2주 연속 네. 빌보드 싱글 1등 차트 1등했고 빅히트 예. 예, 거기다가 그 누구죠 그 블랙핑크가 예. 13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블핑이 예, 싱글 차트 와. 여자 아이돌 노는 엄청난 그, 기록이잖아요. 엄청난 건데 그거. 예. 그러니까 저기 빅 저 누구 BTS가 1등한 그 차트에서 13위를 예, 했다고요? 했다는 또 와, 그럼 탑10 안에 한국 사람 한국 둘 들어갈 수도 있네. 네, 다음 주에 들어갈 수도 있죠. 어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빅히트는 무조건 BTS는 네, 무조건 탑10 안에 들을 거고. 그리고 어제 이게 이쪽 엔터 3사가 되게 강했던 이유가 빅히트가 4조 5조 평가받는데 네. 상장하면 뭐 7, 8조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제 수급이 붙으면.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YGN터거든요. YGN터가 1조 이제 넘었으니까 예. 이게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오른 걸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아, 제 옆에 저거 어떻게 사지 이럴 수 있는데 예. 빅히트랑 언급을 이게 비교를 해보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플레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엔터 3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에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좀 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긴 빠집니다. 뭐 알프로젠. 네. 뭐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이 일단 빠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현재 지금 종합주가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포인트 좀 그 생각보다 충격을 뭐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파락은 아니네요. 1% 예. 정도만 빠지는데 물론 예. 이제 장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스닥의 4% 이상 하락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한 4분의 1 정도 반영을 하면서 출발하고 저도 이제 있네요. 그렇게 좀 보는 게 이제 오면서도 사실 미국장 빠지면 저도 항상 걱정은 되는데 예.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데 예. 어제 미국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뭐 유가가 뭐 빠진 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뭐 경제 펀더멘털이 또 문제가 생긴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뉴스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예. 또 어제 보면 어쨌든 테슬라가 빠지는 게 예. 사실 우리 한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 뉴스거든요. 사실 예. 딱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 S&P 500에서 떨어졌고 또 손정혜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가 뭐 콜옵션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뭐 사실관계 확인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단순히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가 안 팔려가지고 빠지는 거면 이게 타격을 주겠죠.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생산량이 잘못됐다거나 네. 펀더멘탈 이슈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S&P 500 지수 편입 탈락. 근데 이거는 네. 또 언젠가 다시 편입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올랐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테슬라가. 정말 네. 우리 LG화학 2% 오른 날 테슬라는 뭐 하루에 막 15, 16%씩 오르는 게 몇 번씩 나왔으니까 네. 그 가격을 정상화하는 좀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슈거든요. 또 애플의 주가도 마찬가지고 애플이 뭐 신제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제 초대장 발송에서 약간 반등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한국 증시하고 좀 무관한 이슈로 나스닥이 폭락을 한 거니까 네. 저는 한국은 좀 그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대표 스마트폰 섹터가 반도체 스마트폰이 어쨌든 방향이 지금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꾸만 이 모든 여건들이 이게 내려가라고 해도 지금 추정치도 자꾸만 올라가고. 그럼 IT가 받쳐주면 저 성장주들이 빠진다고 해도 증시 자체는 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수는 못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지수에 대해서 아래가 이제 뚫렸다 이거보다도 예. 좀 버티면서 내가 뭘 살 거냐 이걸 좀 고민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까 이제 뭐 어제도 뉴딜 좀 말씀드렸지만 뉴딜이나 2차전지 이런 건 물론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 좋게 봤는데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계속 좀 IT 하드웨어 쪽에 저번 주에 뭐 박석중 연구원님도 오셨고 네. 김영우 연구원님도 뭐 그런 좀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동안 정말 이 눌려 있던 IT 하드웨어 거기서 여러분들 좀 밸류체인 분석 좀 잘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좀 계속 조정 받을 때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하면 증시가 빠질 때 좀 덜 빠질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이쪽 업종들이.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굉장히 참 그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하면서도 냉정하네요. 그죠? 예. 아니 근데 좀 올라서 빠진 건 빠져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왜냐면 좀 현대차가 1% 이상 상승이 나오네요. 지금. 예. 네. 현대차가. 아무래도. 예. 대형주 그래서 지수를 이제 버티게 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네. 낙폭이 크지 않고 1.5% 정도니까요. 네. 셀트리온 좀 얘기해달라고 어떤 한 분이 계속 얘기해요. 왜 점차장 셀트리온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아 셀트리온은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사실 돈 잘 네. 벌잖아요. 이번에 네. 보고서도 보면 그 실적 추정치도 자꾸 올라가고 근데 네. 어제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 중대본인가요 거기서. 네. 코로나 항체 치료제 그 그러니까요. 예, 그거 뭐 대량 생산 임박했다 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거기 어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 말실수였다.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사실 아니다. 중대본이 중대한 말실수라니. 예, 정말 이건 그래서 어제 주가 급등을 했는데 예. 그래서 아닌데 근데도 주가 지금 괜찮거든요. 녹십자 같은 거.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임상이 끝났는데 아마 결과를 분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 근데 말실수라는 게 통상 두 가지가 있어. 진짜 실수가 있고 아, 예. 의도된 실수. 아니. 하여튼 약간, 의도는 네. 아니지만은 네. 실수라는 게 그러잖아.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잖아. 말한 거가 네. 실수. 네. 아.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성공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아직 사실 임상 이상은 안 끝났거든요. 네. 사실 임상 이상까지 끝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좀 이제 너무 성급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서정진 회장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서정진 회장은 올해 연말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 출시를 네.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보시면 일단 임상 중단돼 버렸고 네.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틈을 타서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 좋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치료제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이건 저의 영역도 아니고 네.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료제보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오다 보니까 뭐 JP모건에서는 좀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좀 되게 안 좋게 쓰긴 썼더라고요. 한 19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써서 좀 외국계에서는 좀 안 좋게 보지만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안 좋게 본다고 하고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보다도 당분간은 셀트리온의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예. 지켜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너무 뭐 이렇게 좋은 기업들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나와서 흔들린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제가 다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아, 있으면 더 하세요. 네. 아,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오늘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리고 아 오늘. 아 오늘 맞아요. 그 상장하는 기업 하나 있더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PNK 피부 임상 연구소 딱 그 화장품 네. 나오기 전에 그 임상해주는 아 예, 말씀하셨죠. 그 회사가 오늘 좀 상장하니까 좀 참고하시고 내일은 PNK 이제 피부 피부 임상 센터. 근데 이름이 그냥 PNK로 상장했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은 이제 대망의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그 SK 바이오팜이 이제 내일 종가에 편입이 돼요. 네. 근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어제도 전화 너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지수에 되나? 편입된다는 거죠. 지수에 코스피 100에. 근데 제가 제 경험만 말씀드리기 제가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 종가에 편입되면요 보통 언제 강하냐면 그 전날 강해요. 네.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이 오늘 보통 강하고 뭘 약한데? 예. 보통 이제 데이터를 네. 보면
그 전날 강하고 그 다음 날 편입되잖아요. 네. 편입되는 날 이제 미리 올라가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근데 오늘 약하다면 또 내일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좀 그건 일단은 5,500 마이너스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도 염차염차 힘 내서 또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차장님. 혹시 오늘은 말씀 안 하십니까? 아, 오늘 해야죠. 아이고, 아, 뭐 예. 말씀하실 게 있다면서요. 네. 저 이번에 그 실전 투자 대회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실전 투자 대회 네. 총 상금이 얼마요? 1억 2,969만 6천 원. 예. 그리고 1등 상금이 이제 5천만 원이니까 이번 네. 주 금요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계좌도 많이 터 주시고. 아니, 어제 저거 이제 얘기하고 나서 또 전화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 아, 지금 뭐 추진위원회였던 거 알죠? 네? 네? 무슨 추진위원회?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연부위라고? 네? 염승환 부장 추진위원회라고 떴어요. 아, 부장이요? 네, 연말까지 염승환 부장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아, 지금 농담하니까 그 네.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까지 저희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